굉장히 좋은 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3번 타자 김하성 유격수 땅볼 1루에 송구 3아웃 3자 범퇴 탈삼진을 오지환 2구 타격 좌중간쪽 깊숙한 타구 좌중간 좌익수 좌익수 잡지 못했습니다. 오지환 2루 찍고 3루 3루까지 들어갑니다. 오지환 3루 3루타 오지환. 자 이영종은 뜬금으로 물러났습니다만 오지환의 3루타로 순식간에 득점 찬스를 맞는 LG 트윈스입니다. 볼 수 있는 찬스를 잡았어요. 예. 좌중간 쪽 아주 깊숙한 타구였는데 좌익수 쫓아가서 이정호 선수가 잡나 싶었습니다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펀치력이 좋아요. 아 지금도 쉽지만은 않은 타구지만 충분히 외야수가 처리할 수 있었던 타구예요.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제가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유격수 오지환 잡았습니다. 2루 베이스 보내주면서 이닝 종료. 2회 초 실점 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구종만 구사를 했거든요. 초구 타격 2번 타자 김규민 유격수 땅볼 이렇게 3아웃 3자 범퇴. 아, 그러네요. 3루간 쪽 오지환 빠져나가는 안타 이형종 2루까지 이형종과 오지환의 연속 안타 노아웃 2루와 1루. 오지환 선수도 이형종 선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띄우는 선수인데 예. 지금 빈 공간을 잘 노려서 힘들이지 않고서 가볍게 지금 때린단 말이에요. 예. 두 개의 안타가 다 밀어친 타구였죠. 오지환 선수가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밀어친 안타 지금 본인을 다잡게 하는 그런 8연패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연승 모두 유격수 1루에 김현성을 처리하는 유격수 오지환입니다. 역시나 이 송구력이 상당히 좋은 오지환이기 때문에 네. 수비가 원체 좋아졌어요. 예. 사실은 이 경기 감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류진 감독도 그렇고 수비 코치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캠프를 정상적으로 치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습량이라든지 모든 게 좀 불리한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오지환 오른쪽으로 때렸습니다. 우익수 키를 넘겼습니다. 오지환 2루 2루까지 오늘 오지환이 3루타 첫 타석 두 번째 타석이죠.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하고 오지환 선수가 다른 유격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메리트인데 지금도 리플레이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예. 네. 타석에는 삼진이었습니다. 홈런이 터진다면 사이클 히트. 1구 높게 소중 타고 좌중간 쪽 좌익수 좌익수가 잡습니다. 3루 주자 태업 홈까지 들어옵니다. 점수는 8대 0. 오지환은 타점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 스코어는 8대 0. 오지환 선수의 지금 다섯 번째 타석은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더아웃으로 예. 또 돌아왔어요. 네. 네. 많이 판정을 받는 경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오지환이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아, 오늘 LG 트윈스가 이렇게 윌슨의 완봉으로 경기가 끝난다면